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거래 유형에 맞게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날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작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나머지 작성이 안된 부분만 추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해당 란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직접 해당 란에 입력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란에 어떤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명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볼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란에 신고 대상 기간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부분이 신고서 1페이지고 오른쪽 부분이 신고서 2페이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 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입력하는 란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11번 과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과세는 국내에다 공급하는 그 물건의 10%짜리 그 10%짜리 부가세가 붙은 것을 말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영세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0%를 과세하는 걸 말하고 얘는 10%를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10%를 일반적으로 과세라고 그러고요. 0%를 영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학습을 위해서 카페에 가보시면 학습 자료 제공에 전산세무 이익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요. 2019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이고요. 이렇게요. 그 첨부 파일을 이렇게 내 PC 저장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했으므로 해당되는 내용을 프린트하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방금 설명한 1번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우리가 프로그램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11번 과세로 입력하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1번 자리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 화살표 표시는 그 첨부 서류, 부속 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해당되는 칸도 알아야 되지만 그 칸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부속 서류도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속 서류하고 연관해서 항상 학습을 하셔야지 실무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프로그램 계속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번에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해당되는 요건이 되면 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그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무서는 매출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매출자는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2번에다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밑에 보시면 13번이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죠? 그러면 제공된 학습물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13번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돼요.
PDF 파일로 보셔도 되니까요. 꼭 인쇄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로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당되는 그 거래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서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면 매입자는 13번에 넣어서 공제를 받고요. 매출자는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2번에다 입력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교재를 보실 때 이제 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3번 자리는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 그 과세 거래 중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전자화폐 발행이 가능한 회사는 전자화폐 발행분을 입력합니다. 시험에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나옵니다.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행을 했을 때 입력을 하고요. 해당되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3번 외에 19번에도 입력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19번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대가. 예. 이 자리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자, 그리고요, 세금계산서하고 신용카드를 동시에 발급을 했다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하나로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1번에만 입력을 해야지 3번에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신용카드 전표도 발행했다 그러면 1번에다만 입력하는 겁니다. 3번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 그럴 때 3번에다 쓰는 거고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행했을 때는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든 누락분이든 상관없이 19번에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번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요, 첨부 서류가 뭐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들어갑니다. 이걸 부속 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타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 중 무증빙, 그 다음에 영수증 자료를 입력합니다.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정규 영수증 외의 매출분 되어 있으므로, 그 영수증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간이 영수증, 이 영수증에는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 즉 간이 영수증만 발행하고 문구점에서 팔죠. 거래명세서만 발급하고 그 다음에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아니고 그냥 영수증만 써져 있는 거 있어. 그럼 영수증만 발급하고. 자, 그럴 때하고 발행을 안할 때, 주로 소비자 상대로 판매하면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과세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증명 서류가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아니라면 그럴 때 4번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거기에 좀 포괄적으로 보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간주공급. 간주공급. 단 간주공급 중에서 자가공급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그거 빼고 그거는 1번에다 넣어야 돼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다 넣고 그러지 않은 나머지 간주 공급은 전부 다 4번에다 시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세금 그 받은 거 있다면 그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그 10% 부가세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그럽니다. 그 간주임대료도 보증금 전세금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세금을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거든요. 그것도 4번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그 나왔던 부분입니다. 간주공급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간주공급 시험법에 해당되는 네 가지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간주공급은 아무것도 발행을 하지 않는데 단 자가공급 중에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그게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1번에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5번은요. 영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영세를 세금계산서 발급번을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전표 12번 영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 3번은 17번 카과 그 다음에 22번 현과로 넣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은 14번 건별. 건별이 이럴 때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자리는 영세율 적용 거래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그 면제분을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거에는 직접 수출 있죠. 직접 수출 16번 수출로 입력하는 거 그 자료를 입력합니다. 7번 자료는요.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했을 때 누락하면 누락분을 즉시 수정신고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수정신고 방법이 확정신고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훨씬 더 편하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그 방식으로 신고하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매출의 누락분은 7번에 매입의 누락분은 12번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누락분은 7번에 매입의 누락분은 12번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고요. 해당되는 자료는 2페이지에다 써서 1페이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넣으실 때 2페이지 오른쪽에다 넣어야 되죠. 여기 2페이지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자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의 누락분은 이 자리에다가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자료가 1페이지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종이로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페이지 다 써서 토탈 나오면 그걸 1페이지 7번, 12번에다 입력 이렇게 옮겨 적는 거거든요. 그 누락분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죠? 33번.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33번은요. 누락분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입력하라는 자리입니다. 세금계산서. 예, 34번은 나머지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자료를. 예,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을 이렇게 발급하고 누락했을 때를 입력하는 거죠. 33번은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분 입력하고요. 34번은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 또 일반용 수중 간주공급 그런 거 있을 때 누락분. 그 다음에 35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36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분 즉 직수출 누락분을 입력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 34, 이렇게 35, 36 그렇게 되면 그 합계가 7번 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제공된 그 학습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첨부 서류가 있어서. 자, 5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6번 기타는 첨부 서류가 이렇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해야 되고요. 첨부 서류, 부속 서류 이렇게 말을 해요. 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자료하고 관계돼서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으면 이 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계돼서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분이기 때문에 직수출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까지 관계되는 거는 직수출은 수출실적 명세서를 제출하고 되어 있고, 해당되는 그 신고에 영세율 첨부 서류가 있다면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와 입금증을 받은 게 있다 그런 것에다 쓰는 거고, 이쪽은 이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이제 무조건 제출하는 거고, 이게 빨간색은 뭐냐면 시험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속 서류를 작성해라.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 좀더 자세히 써놨는데,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가세가 붙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팔면은 그 판날 기준으로, 공급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납부를 해놨어요. 근데 거래처가 이제 파산된 거예요. 참고로 그팔 때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판 거예요. 근데 거래처가 파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에서 이걸 대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법에서는 그 대손의 그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만족하면 그 부가세 미리 낸 거에 대해서, 사유를 만족하면 부가세 미리 낸 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지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 안 하면 공지 안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지하지 않는 거에 대손금 하나 들어있는 거 생각나시죠? 총 3개 중에서 대손금 생각나세요? 대손금. 그 다음에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손금은 관련된 서류가 있다면, 그 요건을 만족한다면 그낸 부가세를 빼줍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그 서류 이름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빨간색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 그 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 첨부하고, 예, 이거 작성하신 다음에 이 8번 자리에다가 오른쪽 세액 자리에다가 공제받고자 할때 매출 세액서 빼주기 때문에 음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 대손금을 회수했다면 다시 납부해야 되므로 양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 그럴 때 음수로 쓰거나 양수로 써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감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매입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입 쪽에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일반 물건은 10번, 고정자산 물건은 11번에다 입력합니다. 참고로 이 10번이 두개 있는데, 두 번째 10번은 10번이 아니고 10-1입니다, 여러분. 10-1. 프로그램이 10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10-1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신고서에 10-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51번 과세, 52번 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이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일반 물건은 10번으로, 고정자산 물건은 11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고정자산 물건이라 하면 뭘 말하냐면, 고정자산은 이제 세법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회계에서는 이제 쓰지 않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즉,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사오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10번하고 11번에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사오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11번에다 넣는 거고, 그러지 않는 나머지 물건은 이제 10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수수료로 이렇게 첨부해야 되고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는 전자로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수정신고하고자 할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매입분이죠.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세금계산서 누락번호 38번에, 그 밖에 누락번호 39번이고요. 그 밖에 누락번호 프로그램에서 밑에다 쓰라고 돼 있어요. 밑에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그게. 이 자리에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39번에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되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39번 자리에 들어가요. 이게 누락분이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 수취하고 누락한 거라면 각각 그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일반과 고정에다 구분해서 넣는 거고, 고정은 아까 말한 대로 유형, 무형 자산을 넣으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등을 사와서 과세로 만들었을 때 그때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는데요. 그 누락분은 여기 의자 매입액에다가, 그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누락분은 이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액에다가 각각 넣는 겁니다. 밑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액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나오지만 이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 밖에 공제 매입액은 오른쪽을 보면 돼요. 오른쪽 거. 오른쪽에다가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이 2페이지입니다. 세금계산서만 받았을 때 처음에는 부가세 공제를 해줬는데, 그 뒤에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 이런 걸 이제 받아도 공제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생긴 게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입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첫 번째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을 받았을 때, 그게 일반 물건이면 일반에, 고정자산이면, 고정자산은 유형하고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각각 자료에 입력하면 공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등을 사와서 과세로 팔았을 때, 그럴 때 의제 매입세액이 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해당되는 그 첨부 서류 작성해서, 부속 서류 작성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거 있으면 여기다가. 그다음에 대손금을 변제했을 때 매입자 불공처리한 금액을 다시 공제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 47번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제공된 학습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4번과 관계되는 첨부 서류 중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신용카드 현금용 수중을 받으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등을 과세로 만들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나옵니다. 그 외에도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받고자 할 때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떤 자료를 입력하는 거냐면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일단 세금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해당되는 물건에 따라서 10번하고 11번에다 넣고요. 일반이면 일반에다가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10%에다 넣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 무조건 신고해야 되거든요. 예.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받은 거, 계산서 발행하거나 받은 거는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16번 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16번에 2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이 나오죠. 16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2페이지에다 입력하는 거고, 2페이지 50번 자리에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으로 공부했던 거죠. 54번 불공. 이 첨부 서류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그 첨부 서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빨간색 돼 있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제공된 그 복사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1페이지 있고, 여기 두 번째 이게 설명서고요. 이게 2페이지가 여기에요. 쪽수는 이제 3쪽으로 나오겠죠. 설명서니까 한 장이, 이렇게. 그래서 그 2페이지는 1페이지 그 7번 거 여기 잘 봐보세요. 7번 거 넣어달라. 1페이지 12번 거 넣어달라. 그 2페이지가 1페이지 그 번호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불공은 두번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실 때 불공은 10번, 11번에 넣고 16번에 오른쪽 50번에다가 한번더 넣어주고 이렇게 두번 넣는다. 그 다음에 18번도 오른쪽에다 넣는 건데요. 18번은 우리 시험과 관계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하면 직접 전자신고했을 때, 즉 홈택스에다 입력해서 신고하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로 전송했을 때 이를 전자신고라고 합니다. 즉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신고를 말하죠. 그러면 만 원을 빼주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이거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만 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19번은요. 개인 사업자만 해당이 돼요.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게 된다면 그 부가세 포함해서 19번에다 쓰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했다고 과세 양성화 사업에 기여했다고 해당되는 금액의 1.3%. 단,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 과세자는 2배, 2.6%를 추가로 더 공제해줍니다. 단, 법인은 해당 사항 없어요. 법인은 따라서 옆에다가 입력하면 안 되죠.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법인으로 세팅돼 있죠? 법인으로 돼 있으면은 입력 못하게 프로그램 막아놨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왼쪽에만 넣고 오른쪽에다는 이제 자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1번 잘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있어도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급은 확정 시에만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정신고 시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이 발생되는데 그 환급이 있으면 확정신고할 때 21번에다 넣어서 확정신고할 때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거기서 차감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확정신고 시에도 매입이 더 많게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말 그대로 예정신고 시에 미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그 세액을 21번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요. 좀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이제 따로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원래 신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이게 있어요. 과세표준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위에 있는 9번 있잖아요. 9번. 9번 자리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9번 옆에 있는 거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번 매출세액, 나번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9번에 대한 내용을, 이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써달라는 겁니다. 그 명세잖아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업태별 구분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도매업이다 그러면 도매라고 쓰고, 소매업이다 그러면 소매라고 쓰고, 제조업이라면 제조라고 씁니다. 단 도매, 소매, 제조 다 한다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씁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을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수익 금액을 쓰는 거고, 이 자리는 이제 수익 금액을 써요. 이 자리는 수익 금액. 수입이 뭡니까? 그럼 회계에서 매출을 말합니다. 즉 도매업이라면 상품, 소매도 상품이겠죠? 제조라면 제품, 그 매출액을 쓰는 거예요. 매출을
세법에서 이제 수입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입이 아닌 거는 31번에다가. 그 수입이 아닌 거는 상품 제품 안판걸 말하는 거죠. 즉, 고정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뭐 이제 간주 공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료를 이렇게 넣는 거고요. 우리가 제조업만 한다 그러면 28번에다가 제조라고 쓰고 제품 매출 쓰고 나머지 제품 매출이 아닌 거는 31번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더하면 9번하고 똑같아야 돼요. 9번의 과세 표준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과세 표준 명세가 어디 있냐면 상단에 여기에 있습니다. 과표 명세라고 돼 있어요. 이 자리. 이 중에서 이만큼이 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건 뭡니까? 2페이지에 2페이지.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을 2페이지에다 작성하는 거거든요. 위에.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넣어주면 되겠고요. 2페이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2페이지 쭉 나오고 이 보세요. 면세 사업 수익 금액 넣어줘. 그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전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번 시간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